거다. 여보세요. 췌장암 말기라는데 그래도 보험이 되나? 농담.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는지 모르겠어. 보험이라면 나도 한 10년 동안 본 게 있지. 중간에 연체 때문에 해지되긴 했지만, 아, 뭐 당신들을 원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쪽에선 꼬박꼬박 연체 통지서를 보냈다더군. 하지만 난 한 통도 받지 못했거든. 잘못해서 아래층으로 간 거지. 보험이 해지된 뒤에야 아래층 여자가 그걸 들고 왔어. 그러게,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여자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터고. 그게 왜 자기 탓이냐면서 억울하면 고소를 하려나 어쩌려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비행기 타볼까? 그럼. 어? 이거 또 왔네? 여보, 뭐해? 엘리베이터 왔어? 어, 알았어. 귀찮게 자꾸... 무슨 이민 가냐? 지금 있는 걸로도 택도 없어, 이거. 아유. 뭐가 택도 없어? 이거 잡아봐. 잠깐. 자, 어때? 다치지? 상관 없어, 빨리. 야, 역시 아줌마 엉덩이 힘은 대단해. 응? 이 엉덩이도 쓸만해요. 뭐? 어쭈? 왜? 이리 와. 날 죽이고 싶겠지. 하지만 그땐 이미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날 용서하란 말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잊지 마. 당신 여자가 나한테 했던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야. 늘 편지로 미리 경고했지만 당신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지. 미치겠네. 아니, 어머님은 무슨 돈을 자꾸 보내라는 거예요? 아, 그 연세면 다 아프지. 병원에 가봤자 뾰족한 수도 없는데 아주 가만히 좀 있어. 자. 아, 참. 아니, 그 뭔지도 모르는 건강식품들 사재기지 말라 그러세요. 아, 돈은 뭐 땅 파면 나오면 돼요. 빨리 좀 와.